네, 한 2년 전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 후보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모두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지금의 현실은 실질적인 정권 교체는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이 들고 또 부천의 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로 많은 변화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나서서 부천의 변화를 이끌고 엄마 변호사라는 별명으로 엄마의 마음으로 부천 지역을 보듬어 보고자 시작했습니다.